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실방 때 보여드렸던 그 가리비 있죠? 가리비를 가지고 이제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치즈구이를 해 보여드릴게요. 치즈구이는 넓게 펴기 때문에 이렇게 10개만 있어도 한 접시가 돼요. 얼마든지 많이 하셔도 되고요. 줄이셔도 되고. 소스 만들어진 걸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프리카를요, 삼색을, 파프리카는 한 봉지에 삼색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잘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섞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섞여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시판용 스파게티 소스입니다. 어른들은 매콤한 거 좋고요. 아이들은 맵지 않는 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먼저 저는 이 가리비를 일단 다 씻었거든요. 근데 한번 씻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가리비를 사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많이 지저분해요. 이렇게 씻으시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새까맣게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으셔야 돼요. 많이 씻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가리비를 쪄서요, 그 국물까지도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감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해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감해서 또 몇 번 더 헹궈주시면 이 물이 또 지저분한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헹궈주시면 돼요. 해감해서 건져주시면은요, 이런 채반에다가요, 가리비를 이렇게 넣고 물을 넣고 찌는데요. 가리비 특유의 그 약간 그래도 바다 생물이니까 약간 그런 비릿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냄새는 실방 때 보여드렸던 맥주를 이렇게 반반 넣습니다. 반반 섞어서 이렇게 해서 찔게요. 이렇게 불을 켜서 끓으면은, 자, 뚜껑을 덮을게요. 끓고 나서 10분 찌면 됩니다. 오븐에 들어가서도 물론 한번 넣고 주지만 한번 이렇게 익혀야 됩니다. 끓었습니다. 자, 이렇게 끓으니까 바로 입을 벌리는데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벌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속에 뭐가 있었나면 아주 작은 게 이렇게 들어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 벌레, 순간 이게 기생충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버릴게요. 방금 끓었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10분 더 끓일게요. 여기서 10분만 더 끓이면 돼요. 이렇게 끓는 동안에는요, 불을 낮추셔야 돼요. 끓으면서 물이 조금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낮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분이 지났고요. 이렇게 조개가 다 익었습니다. 초장에 찍어 드시면 돼요. 찍어 드셔도 되고, 또 오늘 저처럼 가리비 치즈 얹어서 구우셔도 되거든요. 그다음엔 파프리카를요, 이렇게 조금씩 같이 넣어줄게요. 좋아하시면 좀 많이 넣으시고요. 가리비가 푹 쪄지면 이렇게 똑똑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파프리카가 당장 없으면요, 양파, 대파 이런 거 썰어 넣으셔도 돼요. 파스타 소스를 시판용 쓰시면 돼요. 조금씩 올려줍니다. 이거는 토스트용 오븐이에요. 좀 작은 거거든요. 이렇게 밑에다가 치즈가 녹으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런 종이 호일 이렇게 좀 까시고 하시면 좋아요. 쿠킹 호일이나. 자, 그리고는 치즈. 파슬리 가루입니다. 파슬리 가루는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으로 예쁜 거 사셔갖고요. 꼭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 색깔이 안 변하거든요. 실온에 보관하시면 색깔이 금방 누래져요. 거의 1년을 이렇게 써도 초록빛입니다. 여기 조금 예열을 한 상태거든요. 한 6분, 7분 하셔도 돼요. 근데 예열이 안 되면은 한 10분 가까이는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열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한 10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르비 치즈구이 다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뜨거운 상태잖아요. 여기서 바로 파프리카를 이렇게 조금 올려줍니다. 이거는 가리비를 이렇게 조금 잘랐거든요. 반씩 잘랐습니다. 치즈를 올려주고요. 오븐에다가요. 자, 이렇게 가리비 치즈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